안녕하십니까. 정산태우입니다. 그동안에 뭐 이슈가 많이 돼 있었는데, 이 프론맨. 자, 한동안 우울한 그런 우리 사회적인 현상에 좀 활기를 넣어준 친구들인데, 그 중에 이제 우승한 임영웅 씨. 아, 노래 참 끝내주게 잘하죠. 나도 팬인데, 개인적으로. 우리 영웅 씨 노래 들으면 막 심금을 울려. 이 91년생인데, 우리 영웅 씨는 양띠예요, 양띠. 양띠고 올해 이제 31살이 됐는데, 근데 영웅 씨는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인복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, 이 친구는. 그래서 인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. 본인이 이게 컨트롤을 그동안엔 잘 해오셨어, 여지까지. 그래도 노래를 꽤 오래, 젊은 사람이지만 오래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여기저기 유명세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. 그래서 이제 31살이고, 이제 운이 33세에 한번 이제 바뀔 건데, 우리 영웅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수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? 이게 직업 고민, 먹고 사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. 아, 내가 과연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? 근데 이게 식신이, 어떤 선생들은 뭐 식신이니 뭐니 이런 거 해봐야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니까. 영웅 씨의 어떤 직업적인 걸로 보자면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야, 이 친구는. 어찌됐든.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, 그건 본인한테 잘 맞다는 거지, 음악을 하는 거는.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렸을 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야. 직업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. 근데 영웅 씨가 앞으로 직업을 완벽하게 이제 찾았단 말이지. 찾았는데 먹고 사는 거에는 지장이 없어. 단 조심해야 될게 뭐냐? 이 친구는 어떤 명예를 따르기보다는, 명예도 물론 있는데, 명예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를 잘 살리는 거야, 그냥. 노래 잘하는 거잖아, 그지? 그것만 잘 살려서 가면은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, 그다음에 여자 문제도 굳이 그렇게 이 사주나 이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이러진 않아. 그리고 결혼은 일단은 좀 나이가 좀더 먹어서 해야 된다. 너무 어릴 때 해버리면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돼. 그 결혼이라는 어떤 틀 자체가.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혼을 할 시기는 아니고. 그래서 앞으로는 크게 이제는 고생이 거의 다 됐다는 거지. 그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조금 뭐 남부럽 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부모님 덕에,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잘 컸고, 중간에 20대 때부터 30대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다고. 이것저것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. 먹고 사는 게 과연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,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, 지금은 그 특기를 잘 살리고 운 때도 잘 맞았고 나한테. 근데 영웅 씨가 이제 조심해야 될게몇 가지 있어요. 뭐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건 그렇다 치고, 이 우리 영웅 씨는 좀 욱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야. TV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선해 보이고 이런 그게 있는데, 자기 마음속에는 이 불덩어리 같은 그런 기운이 존재를 한다고. 그래서 욱할 때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사고가 나. 본인이 기본적으로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잘 조절을 하는 스타일이기는 하지만, 어느 순간에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야. 그래서 영웅 씨는 사람을 좀 가려서 사귀어야 돼.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 욱하는 성격이 발현이 되고 폭발을 했을 때, 그때는 항상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야기시킨다. 그래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더 먹어가면 조금 더 이제 사람이 익어 가겠지. 그래서 욱하는 것도 좀 가라앉아지고,
그다음에 이제 다혈질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, 영웅 씨가. 근데 이제 그런 성격들도 조금 죽이면서 앞으로 잘하면 아마 승승장구할 거예요, 아마 이 친구는.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부르고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친구예요.